오. 오, 부활을 했네. 오호, 개득. 봉브르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짜잔, 장수풍뎅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리였는데 아침에 태어났나 봐요. 오, 머리가 흰 색깔인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약간 갈 색깔로 머리 색깔이 변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저희 샵에 놀러 오셨다가 장수풍뎅이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저에게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자, 근데 여기 한 20몇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구멍 뚫고 다 톱밥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야, 오, 여기 아직 몇 마리는 이거 보세요. 구멍 뚫고 다 톱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친구는 지금 1형인데 오, 머리가 굉장히 크네요. 자,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풍뎅이의 애벌레인데 바로 장수풍뎅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옆에 숨구멍이 둘, 넷, 여섯, 여덟 개나 있네요. 이게 바로 기문이라고요. 숨을 쉬는 숨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은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1형이어서 머리가 조금 약간 밝은 갈색을 띠고 있는데 3형이 되면 조금 더 어두운 갈색이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이 톱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파고 들어갑니다. 못 파고 들어가는 애는 건강하지 않은 친구예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찍냐? 이렇게 나중에 멋지게 장수풍뎅이가 되는 친구를 제가 이 친구들을 무료 분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 곤충 하모니 오시는 분들 중 한해서 장수풍뎅이 애벌레 주세요 하시면 되는데 장수풍뎅이 애벌레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미리 장수풍뎅이를 키울 수 있는 용품을 구비해 오셔야 여기서 스푼으로 똥 따서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원수에 따라서 여러 마리 나눠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알은 이런 식으로 오, 거의 비비탄총처럼 굉장히 많네요. 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직 많으니까 여유롭게 오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 주말까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